지금 2월이니까 한 12, 13일 지난 상태의 모습이에요. 5월 31일 날 정식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날 했고 지금 정식하고 이틀 지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실을 뿌려서 우리 등장은 40일에서 45일 걸립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타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나가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아,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촬영하려니까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물공장이 다른 데하고 틀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 식물공장 100평이 노지 3,000평하고 같은 생산량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실질적으로 그러냐고 묻는 그런 댓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면서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바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지금 보이시는 요 식물 공장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폭이 15m에 길이가 19m?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지금 50평이 채 안 됩니다. 아, 안 되는데 요 면적에서 지금 이 평판 배드 위에서 풀로 요 보이는 요 9cm짜리 바질 화분을 생산하는 양이 1년에 약 35만 개가 됩니다. 이게 50평 내외에서 35만 개가 되니까 100평이라면은 70만 개가 생산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70만 개를 노지 위에서 몇 평에 뿌리면은 이만큼이 될까를 상상해 보신다면은 좋게 100평이 3,000평의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수로 얘기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런지 모르는데 지금 요 한 50평 되는 데서 35만 개면은 한 개당 1,000원씩만 곱하면은 그게 약 3억 5천입니다. 50평에서 식물을 키워서 3억 5천의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는 농민으로서는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판매만 잘 된다면은 지금 이 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작물로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질이에요. 바질도 어떤 바질이냐면 잎을 따는 바질이 아니라 이렇게 화분으로서 가정에 가거나 아니면은 주말 농원 같은 데 심어져 가지고 수확되는 모종으로서 이런 화분 판매로 했을 때 요 모습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씨를 뿌려서 우리 공장은 40일에서 45일 걸립니다. 예. 근데 노지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공장이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라서 일부 시작했지만은 그 시작된 모습들이 이렇게 매일 씨를 뿌려서 요거는 5월 19일 날 파종한 모습이에요. 5월 19일 날 파종했으니까 지금 2월이니까 한 12, 13일 지난 상태의 모습이에요. 또 요거는 여기서 정식을 언제 했냐면 5월 31일 날 정식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날 했고 지금 정식하고 이틀 지난 모습이에요.
또 여기를 보시면은 5월 23일 날 파종한 바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일 파종하고 있어요. 매일 요 한 판에 240개가 들어가는데 240개를 정식할 수 있는 트레이를 매일 6판씩 파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여기 한 판 240개가 매일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들어가는 소요 면적이 지금 여기가 총 재배 단이 9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단, 4단만 매일 파종해도 매일 240개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바질에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그 공장이 습득을 했어요. 이제는 요거 하나만은 커리큘럼이 완벽해진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 빛을 줘야 되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비료는 어때야 하고 온도는 어때야 한다라는 것들이 딱 정해져서 요 부분만큼은 누구한테나 내놔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딱 필요한 시기는 40일에서 45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파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이 바질을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저명관수 배드입니다. 이 저명관수 배드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2.4m 곱하기 4니까 약 2-3m 되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걸 4개로 나누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귀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10m가량을 평을 맞춰가지고 물 구배를 똑같이 잡는다는 일이 안 해봐서 그렇지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2.4m로 맞춰가지고 2.4m 단위로 수평을 맞추는 일은 10m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물을 줬을 때 여기에 있는 식물들이 골고루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맞춰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물을 줬을 때 물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이 물을 배수를 해야 됩니다. 배수를 안 하게 되면은 물이 과다함으로써 죽습니다. 아주 그 생육이 안 좋아져요. 물을 빼주지 못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배수할 수 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라인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명관수 배드에서 키워지기 때문에 이런 생산량, 이런 품질이 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식물 공장의 특징은 전체 식물이 고르다는 겁니다. 근데 노지나 이런 데선 고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식물 공장의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고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다가 비료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인공 토양 자체에다가 비료를 그것도 완효성 비료라는 비료를 미리 넣어서 물만 줘요. 그러니까 물만 주기 때문에 뭐 일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실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뭐 물 하루 정도 차여 있다고 해가지고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비료물을 하루 정도 채워놓으면은 식물이 삼투압이 반대로 걸리는 날에는 죽어요.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는 대로만 농사를 진다 그러면은 식물을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바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그냥 그 조건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며칠이면 발화를 하고 며칠 뒤에는 얼마나 사이즈가 되고 며칠 뒤에는 정식을 하고 정식한 후에 며칠이면 출하를 한다는 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공장을 누군가가 하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바질 하나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우리
표제에 나가는데 열섬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할게요. 열섬이라는 게 뭐 오랫동안 빛이 있으면 그 빛에 의해서 데쳐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보통 얘기하는데 30cm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30cm보단 더 뒀어요. 왜? 이렇게 키 작은 것만 키운 게 아니라 더 키 큰 놈도 키워야 그럴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딴 데보단 나는 이거를 더 높이 잡았어요. 50cm 간격을 놓고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이 정도만 자라면은 여지없이 이 빛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잎이 탄대거나 아니면 가스에 의한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팬을 달아서 공기의 유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 하나로 집중되는 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한 개의 팬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두 개도 달아야 되고 세 개도 달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바질 같은 경우는 심어가지고 45일이 될 때까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고로 팬을 더 달 필요가 없겠죠. 더 달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테니까 우린 지금 한 개로 좋게요. 그렇지만은 작물에 따라서 저런 팬을 하나, 둘, 세 개도 달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식물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저거를 안 달면은 그런 열섬 현상에 의해서 식물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예. 그게 다른 식물 공장도 다 하고 있고 우리도 하는 건데 우리는 땅 공장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를 갖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LED 등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직접 개발하신 분이죠? 아, 예, 뭐 개발했다고 봐야죠. 지금 식물의 빛을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노란 색깔 빛이 나고 이쪽에 빛을 보시면 아주 하얀색 빛을 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 노란색 빛은 빨간 파장에 빛이 많은 놈이고 요거는 파란색 파장에 빛이 많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서 자라는 것들은 조금 더 튼튼하게 짱짱하게 크라고 이 등을 쓰는 거고 이쪽에서는 조금 더 빨리 쑥쑥 크라고 이 빛을 쓰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큰 차이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즉 붉은 빛이 있는 쪽이 조금 더 잘 빨리 자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얀색 쪽 빛이 조금 더 탄탄하게 자란다는 그런 거는 확연히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실험해 봐 가지고 경험치에 딱 쌓인 걸로 봤을 때 가장 경제성이 있는 거는 파종해서 출하하는 데까지 45일 이내에 어떤 식물이든 바질일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상추일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뭐 꽃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중에 45일 이내에 들어가면서 한 화분당 1,000원 이상의 값어치만 있다면은 그런 거에 해당하는 모든 작물이 식물 공장의 대상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죠. 바질 한 작물만 갖고 1년에 35만 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그걸 다 판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 작물이 여러 가지, 10가지라면은 35만 개가 아니라 3만 5천 개씩만 팔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작물들을 개발하는 일, 그런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